만나면 좋은 친구 MBC. 5월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역시. 그러면 여러분, 부부의 날이 5월에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럼 며칠인지도 혹시 아세요? 22. 우리 소통의 고수 방청객분들은 역시 소통을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인데 그럼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 되니까. 어머, 오늘 다 정말 100점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런 부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가장 멀게도 느껴지는 사람이 서로 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해답을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타공인 부부 해결사이십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정다원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저는 결혼을 한 지가 27년이 되었는데요. 27년 전에 저는 어떤 결혼을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의 그 싸움을 탄다 그러죠? 싸움을 타던 시절에 그 시절에는 실은 여성 운전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애 처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 남편이 그 길에 지나가다가 운명처럼 저의 교통사고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다른 저하고 사고 나신 분하고 막 엄청 싸워가지고 제가 문제가 없다. 이쪽에서 다 잘못했다. 엄청 잘 싸워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내 편이 될 것 같아. 와, 너무 멋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제가 그런데 27년 전 살면서 제가 남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죠. 별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에 매년 날까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의 훌륭한 싸움 솜씨는 저랑 평생 같이 싸우더라고요. 저랑 싸우더라고요. 아,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는데 그 훌륭한 싸움 솜씨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나네. 아유, 저랑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남편과 갈등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이유도 모르고 계속 싸웠어요. 뭔가 싸워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있으시잖아요.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남편이 너무 멋있어. 나에게 너무 잘해줘. 난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훌륭히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남편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싸우다 보니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갈등이 계속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럼 남편하고도 좀 갈등하고 어머니하고도 갈등하고. 그런데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누구랑 갈등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니까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과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 시어머니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내다가 제가 아이를 처음에 둘을 낳았어요. 근데 애만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못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우고 싶죠. 엄청 열정적이잖아요. 남편에게 하는 열정보다 훨씬 크게 누구에게 열정적이에요? 자식들에게 열정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는데 막상 아이가 커가면서 느끼는데 저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시 다 마음에 드세요?
저도 잘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의가 있고 좀 더 규칙을 잘 지키고 좀 더 성실하게 또 공부도 좀 잘하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지만 저희 아이가 제 마음에 딱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요. 뭐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제 아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 주변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갈등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남편은 어쩔 수 없어. 아유, 내가 키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남편이 아닌 내 아이는 내가 키웠으니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친구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심리라는 학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 애들이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일까요? 쌍방입니다. 쌍방이에요? 네, 맞아요. 물론 아이가 문제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잘 알려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부모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을까? 자, 저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첫 번째 하게 된 것이 청소년 상담이었어요. 청소년 상담을 해보니 청소년은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 부모들의 언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해지려면 부부가 먼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부부들은 그러면 왜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가 어려웠을까? 이 부모들이 감정관리를 잘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왜 못할까? 욕심. 자, 제가 남편하고 갈등을 하고 싸우면 제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감정이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좋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친절해져요? 불친절해져요? 그렇죠. 만약에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인데 아이가 지나가던 물컵에 물을 확 엎었어요? 그러면 우리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남편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야. 딱 엎었어. 너는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얘가 좀 제대로 보는 게 없어. 이러면서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서 아이에게 불친절한 부모가 되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아이를 대할 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굉장히 사랑 많이 하고 결혼하셨나 봐요. 맞죠?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해요.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요, 조금 갈등하고 싸워도요, 어느 날 다시 만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배우자는 완벽하게 남이었던 사람이에요. 남과 남이 둘이 왜 만났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이 감정을 다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 그만큼 이혼이 쉬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쉬운 이혼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또 몇 번을 고민을 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즘 법원은 이혼이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이혼의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날 이 판사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픈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까지 갈 때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상처와 스크래치가 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부부 간에 서로
사랑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나의 배우자는 사랑을 받는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게 되면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의 작가가 말씀하시기로는 각자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간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을 만들며 서로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8가지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WMPM 8가지 성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월드 내추럴 피플 마인드, 사람의 마음을 자연 심리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금산 하면 느낌이 어때요? 짜다. 짜다! 맞습니다. 근데 소금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소금이 엄청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금 한 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촥 뿌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그렇죠! 자, 보시면 소금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의와 규칙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말을 하며 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자, 똑바로 앉아. 바르게 앉아야지. 밥을 먹을 때 흘리면 안 돼.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며 맞는 말 하잖아요. 근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맞아요. 이 우리 소금산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집을 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을 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러면 소금산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교통법규라던가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기분이 좀 상해요. 그리고 나서 아유, 세상에 옳은 인간이 없어, 인간이 옳지 않아,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러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식탁 위에 쫙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 순간 욱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먹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소금산 입장에서는 바르고 옳은 걸 알려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듣는 사람은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집에 들어오면 조금 휴식이 필요해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금산은 그렇게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중요하고 단정하게 살아가고 깔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금산 입장에서는 이 가족들의 모든 행동들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죠.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금산 기준에서는 조금만 느리게 행동하거나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을 때는 잘못됐다, 게으르다, 늦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주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들과 결혼한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의 따뜻한 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지중해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시월드, 고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결혼을 하며 부부 중심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이 둘이 마주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 지중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도 챙겨야 돼, 우리 이모님도 챙겨야 돼, 옆집 아줌마도 챙겨야 돼, 회사 직원도 챙겨야 돼,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까 안 쌓일까요? 쌓이겠죠. 그런데 지중해 성향 갖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불만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나는 너도 챙기고 있잖아. 그런데 아내는 나만 챙겨! 왜 모두 다 챙기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이 지중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남편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자, 지중해 성향 갖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따뜻하죠. 친절하죠. 엄마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내 아들밖에 없다가 이 아들이 결혼을 했네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뺏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뺏긴 듯한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감정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자주 호출을 합니다. 어떤 아들들은 엄마 나 바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중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 아내가 우리 오늘 좀 데이트 좀 해. 둘이 데이트하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 근데 엄마가 전화와서 나 좀 허리가 아픈 것 같다 아들아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지금 더 중요해요? 어머니. 그렇죠. 아, 너는 건강하고 우린 데이트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픈 거는 지금 아프잖아.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만인에게 좋은 사람을 우리 아내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아내들이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이분들의 그 아내의 주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남편 같은 사람 너무 좋겠다. 난 너희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만 뭐라 그럴까요? 살아봐, 살아봐. 네가 살아봐. 네가 그런 말 절대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속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결혼했으니 남편이 배우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사막의 아내도 있고요. 사막의 남편도 있습니다. 자, 부부가 둘 다 사막이면요. 애는 누가 키워요? 할머니가 키웁니다. 맞아요. 일을 멈추지 않고 둘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내는 집에서 주부로 있고 남편이 사막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해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좋죠. 그렇죠. 물론 우리 부부 관계에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중요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가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막의 유형은 내가 일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일에 할당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매우 작고 또 집안일을 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취급을 하면 아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내는 남편은 힘들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요. 자, 도와준다는 말도 실은 어찌 보면 요즘 안 맞죠.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막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더 중요한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나 같은 남편이 없어. 네 주변에 다 봐봐.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아내만 무슨 말을 해요? 나도 내 주변에 나같이 혼자 애 키우는 사람 없더라. 내 주변의 남편들은 다 일요일 날이면 같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여행 가고 이러는데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누가 그걸 다 바래? 물론 돈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순수함의 느낌이 어떠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숲이 우거져 있고요. 아주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해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럼 우리 호수 느낌이 어때요? 엄청 아름답고 평화롭고 예쁘죠?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해가 없어졌어요. 깜깜해요.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꼈어요. 그럼 어때요? 우울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호수들은요, 사랑받고 있다 라고 느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호수에게 해는 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호수의 사랑은 나의 배우자와 관계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와 사랑을 잘 나누고 살아가며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성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씨가 매우 화창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또 화창한데 내 기분이 별론데 날씨가 화창하네 기분이 우울해. 오늘은 비가 와서 슬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호수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면 어떨까요? 자, 우리 호수가 누군가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 중에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요? 놀랍게도 적죠. 그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포기했어.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식하고 관계를 잘하는데 이 자식이 아들이야. 그러면 내 아들과 굉장히 깊은 내 관계를 갖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봤어요. 그럼 경쟁 상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경쟁한다라니 아들 하나를 놔두고. 그래서 이 잘못 가면 이 호수 유형의 시어머니가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호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내들이라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심리적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기분에 따라서 남편의 행동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호수의 사랑은 나를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왔나요? 자, 결혼 몇 년 차까지 그게 가능하죠? 아, 제가 요즘 부부 그 학교에서 오는 수강생들의 대다수는요, 결혼 1년 차 미만이 많습니다. 결혼이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갈등을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자기야. 잘 다녀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5년 이상 가능할까요? 네, 가든가 말든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에게 소 닭보듯 하면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호수 성향의 남편분이든 우리 아내분이든 남편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속삭여주면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슬픈 에너지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센터에 이 유형이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자, 이 유형들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딱딱한 돌산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차가운 얼음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차가운 기운이 흘러요. 자, 이들과 많은 분들은 왜 결혼을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말도 없고 내 말을 다 들어줘. 너무, 나 저 사람하고 살면 내 얘기 다 들어줄 것 같아. 이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을 안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말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내 얘기를 듣지만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
말을 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오늘 왜 늦는지, 무엇을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의 이 단골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알아서 해. 자, 알아서 해 이러면은 듣는 아내의 입장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왜 나빠요? 알아서 하면 좋잖아요. 관심.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항상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싫을 수 있어요. 남편이라 하면 같이 의논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결정을 같이 내리고 싶은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의 알아서 해는 무책임하게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가 기분이 나쁠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아서 해가지고 나 오늘 제주도 여행 갈 거야. 우리 제주 여행 가자. 자기야 호텔 어디로 갈까? 비행기 몇 시 비행기 타고 갈까? 뭘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먹을까? 알아서 해 이랬는데 막상 가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 어디 호텔을 갔다가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하고 뭘 먹고 딱 스케줄 했는데 갈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도대체 말은 안 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든 건데? 아니 뭐 원하는 게 뭐야? 말 안 해.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아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약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요. 너 쓰레기 버리고 왔어? 아니 쓰레기 버리고 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뭘 하는 거야? 네, 뭐라는데? 잘못 버렸대. 그럼 우리 아내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알아달라고. 아유 속상했겠다. 그 아주머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 원해서 지금 속상한 마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나 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있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긴 말도 안 하는 딱 한마디예요. 네가 잘못했네. 재활용은 잘했어야지. 이렇게. 그럼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슬프겠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속상하고 슬프겠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전혀. 절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가 안 되니 오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자, 미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걱정이 엄청 많아요. 좀 불안해요. 뭔가 늦게 남편이 들어온다고 하며 왜 늦게 들어오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자기야 나 오늘 회식이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나 오늘 말했어. 그래서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미로형 아내나 미로형 남편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건 설명 못 들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어디서 무엇을 누구랑 만나서 뭘 먹고 몇 시에 집에 올 건데까지 얘기를 해줘야 설명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대화를 하며 아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처받아요. 미로가 받고 싶은 사랑은 그럼 뭐였어요?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냥 통보해버려요. 자, 그래서 끝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몇 시에 올 거냐고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12시까지 갈게. 이랬다 얘기했어요. 약속했네요. 그죠? 12시까지는 괜찮아요.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12시 1분부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걱정도 돼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화를 하죠. 무슨 일이 있는지. 불안과 걱정이 막 상상 속에 날개를 펴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걱정. 그런데 멀쩡하게 30분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겠죠? 저렇게 멀쩡한데 내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아니 30분 정도밖에 안 늦을 거면 미리 늦는다고 얘기해 줄 수 없었던 거야? 왜 그걸 늦은 거야?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비난과 비판을 하죠. 그럼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항상 예민해. 그래서 우리 아내를 예민하고 뭔가 자신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미로는 분노를 하죠. 왜요? 약속은 당신이 어겼는데
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알면 쉬운 과정들이지만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와이키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한 30대 이하의 친구들은 다 와이키키를 기준으로 두고 이 관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들은 행복 추구형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곳에는 몸이 빨리 가요. 그런데 가기 싫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몸이 좀 느립니다. 그 정도로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죠. 자, 친구가 굉장히 많을 확률이 있어요. 자, 친구가 아내도 많고 남편도 많으면 각자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또 둘이 함께 있을 땐 또 즐거우면 좋은데,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과 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 와이키키 남편은 모든 사람과 항상 원래 결혼 전과 결혼 후나 큰 상관없이 똑같이 만나요. 준영아. 알았어, 기다려. 나 준영이랑 술 한잔 만 하고 올게. 나랑 놀기로 했잖아. 지금까지 같이 있었잖아. 됐어, 기다리지 마. 어디 가? 둘이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인 사람이 있고, 또 둘이 함께하는 것도 즐겁지만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적당히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만 이 부부관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서로 적당하게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게 되죠. 특히 가족에게요. 그래서 우리 와이키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 재미가 있어. 나는 당신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죠?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힘들어. 내가 어쩌다 널 만났을까? 이런 에너지와 언어까지 서슴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자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활화산하면 느낌이 어때요? 정렬. 그렇죠. 활화산이 정말 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 주변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되게 위협적이고 위험해 보이겠죠. 자, 소금산이 뿌렸을 때 왠지 기분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만 그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라산에 용암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들의 화가 나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쉽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참았다가 지금 화를 내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화라산과 소금산 아내가 결혼했다고 칠게요. 화라산의 남편은 명령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들을 다른 표현으로 해드리면요. 왕 같은 성향이라고 해요. 자, 이들은 타인을 대할 때 조금 신하 대하듯이 합니다. 그럼 우리 부부가 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화라산의 배우자를 두고 있으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무술이 같잖아, 무술이. 그치? 뭔가 밥 하면 대령하고 물 하면 대령하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관계들 안에서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80억 인구가 이 8가지 성향으로 다 맞춰서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 앞에 최소한 2가지, 3가지 정도의 이렇게 섞여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어떤 것인지,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인지, 나는 배려라고 하는 배려지만 나의 배우자는 배려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부부 이 연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의 홍수에 쌓이게 되면 부부관계가 악화된다. 우리가 서로가 원하지 않은 감정에 쌓이게 되면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제일 가까운 내 가족의 마음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10대, 20대, 30대를 쭉 거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창 시절에 죽고 못 살던 친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 보니까 나 정말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꼭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가족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에게 제일 불친절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은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많은 사랑이 시작되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잘 갔다 와, 오늘도 고생 많았어, 많이 해. 집에 들어올 때 어때요?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어떠냐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옛날에 아버님들은 나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가서 반겨주고 문을 열어주는 문화였다면 요즘 알아서 띠띠띠띠, 아유 저 인간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띠띠띠 소리가 날 때 웰컴, 당신이 왔어, 너무 반가워, 맞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 현관에서 많은 사랑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안전, 그리고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관에서 여러분 앞에 오는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표현해주고 언어로 구사해주신다면 훨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다원 대표님과 이 부부 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많이들 공감되셨죠? 네. 예, 오늘 명강의였다고. 아,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좀 깨우친, 예, 분명히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때 우리 남편 마음 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좀 나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 직접 저희가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직접 먼저 하나. 네. 눈에 확 띄는 게 있네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너무 그죠? 이게 참. 그렇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좋은 쪽으로도 맞는 말, 나쁜 쪽으로도 맞는 말.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좀씩 먹어가면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혼자가 좋고 또 자유롭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실은 우리가 항상 젊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진다면 결혼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이 사랑에 미쳐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미치겠어,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잘 극복해보다 보면 나에게 사실 안전한 테두리를 주는 것, 네, 둥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정이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남의 편 하지만 내 편이 정말 돼줄 수 있는 것도 나의 가족밖에 없지 않나.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 편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남의 편으로 만드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 편으로 만드는 언어 우리가 배우면 분명히 내 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 제일 좋은 거 아까 제가 방금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서로 원하는 사랑을 잘 제공해줬을 때 내 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랑도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요, 부부는. 내 마음을 알잖아, 알아서 좀, 그 정도도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대신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잘 소통한다는 것은 내 언어를 배우자에게 잘 설명하는 것, 내 마음을 설명하고 내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가 문제죠.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행은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모든 게 부정적인 언어처럼 들껴질 수 있잖아. 아, 우리 당신은 좀 여행을 불편해 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원하는 좀 편안한 여행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 내 생각을 반박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난 너의 생각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 배웠어요. 그죠? 네. 그럼 이번에 원장님 하나만 네. 더 뽑아주셔요. 지금 이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얘기해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내가 화났을 때 감정 조절하려면 무슨 생활부터 하면 좋을까요? 무슨 생각부터? 네네네. 자, 감정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어떤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말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행동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보시면 그 부부 관계에서는요, 꼭 대화가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 70% 80%는요, 비언어적 대화가 많아요. 우리 눈으로 때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사랑 받으셨잖아요. 그쵸? 눈은 사랑도 나눌 수 있고요, 눈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온 분위기 우리 집안 공기 좀 차갑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자주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정 상태를 잘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는 나의 배우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 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감정 상태가 어때요? 아, 내가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술을 먹고 온 거야? 내 생각이 어때요? 술은 잘못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러면 술을 드시고 온 배우자에게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공격적으로 하겠죠. 이렇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렇죠. 한번 째려보고 그렇죠. 네. 네. 잔소리 한번 하고 왜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이렇게 해서 눈부터 때리기 시작하면서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술은 잘못돼 있어?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감정 상태가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면 행동도 이제 그 서로에게 불편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가 화가 나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됐다. 이거는 그 순간의 화인 것 같아 보여도 오랜 시간 동안 과정에 묵혀놨던 화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에 감정 관리를 하셔야지 어떤 기분이 나쁜 행동이라든가 어떤 감정이 욱할 때 이때 조절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아직은 그게 조절이 안 될 테니 그 순간이 딱 들었을 때는 실은 평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숨쉬기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뇌에다 산소를 잘 공급하셔야 돼.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코로 깊이 들이실 때는 코로 3초 이상을 후 들이쉬는데 그때 배를 앞으로 쭉 들이쉬고 내쉬고 자, 요거를 아침에요. 스탑워치에 우리 한 5분 정도 맞춰놓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5분 정도를 하시게 되면 이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맑아질 수가 있고요. 네, 복식호흡을 하면서 감정도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 휩싸여서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실 때는 이 숨쉬기 운동을 조금 하시면 감정도 좀 다운될 수 있습니다. 나는 멈추려고 하는데 나의 배우자가 멈추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자기야, 나 당신이 화가 나 있는 거 아는데 우리 한 시간만 이따 얘기하자. 나 조금만 이따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네. 있어요. 아까 여덟 가지 유형을 네, 우리가 네, 나누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유형에서 조금씩 특징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여덟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호수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성인이 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난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추측 건데 미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미로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좀 복잡해요, 생각이. 그래요. 참 이 유형을 뭐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나의 배우자의 유형을 내가 조금 파악을 해본다면 그리고 나의 유형도 내가 좀 스스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남만 파악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혼을 하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행복해하는지,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한 부부관계라면 서로의 가치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자 존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시대. 어려우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자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단 한 개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경하는 부분을 존경해줄 수 없는 이유는 100이라는 퍼센티지에서 한 30 정도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70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일은 잘하는데 집안일도 잘 못하고 애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도 못하고 이 나머지 70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30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30을 잘 키워주면 나머지 영역도 커가할 수 있습니다. 존경과 존중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안다면 실은 성향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 너가 미로여서 그래, 와이키키여서 그래.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서로를 좀 이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뭐뭐 특정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말로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가면 당장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들으면 또 생각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니까요. 예. 아, 오늘 우리 정다원 대표님과 함께 부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서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과정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부모가 선배의 부모님들이 좋은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훨씬 컸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우리 아이의 후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곳은 어렵고 슬프고 힘든 곳이 아니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표현과 언어를 우리가 먼저 해주면 어떨까. 그 시작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엄마들 또 많이 보신 분들이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 저도 아내기도 하고요. 자, 엄마는 우리 집안의 심리적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심리적 가장. 이 엄마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기분이 조금 안 좋거나 슬프거나 속상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기다림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가족에게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 내 감정을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랑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